자, 오늘은 이제 게스트분이 오시니까 오늘의 메뉴는 약간 잔치국수. 잘 먹는다고요? 저희 혹시 게스트 뽑을 때 면접을 보나요? 다들 술을 되게 좋아하시고 사실 촬영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을 안 가요. 여기서 술을 계속 드시고 오늘의 게스트분 또 한번 모셔가지고 찐득하게 진하게 딥하게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게스트분 준비되셨으면 나와주세요. 어머, 여기로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앉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 프로그램 뭐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우선 소주 잔 받으시고요. 바로. 오늘 우리 네. 게스트분은 송혜나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대 송혜나입니다. 와. 어머, 저희 처음 뵙죠? 처음 봬요.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저 진짜 뵙고 싶었어요. 저를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저는 사실 유명해지시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뭐죠? 네네. 이제 너무 갑자기 막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되게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먹방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또 간지? 네. 진짜 좋아해가지고 네네. 섭외 전화가 왔을 때 네. 이제 매니저가 풍자 씨 나 갈래 오. 진짜 이랬어요. 와, 너무 감사하다. 아, 근데 오기 전에 네. 제가 어머. 남의 집에 오는데 네. 뭘까 좀 사와야 될 것 같아서. 그쵸, 맞죠, 남의 집인데. 그래서 이게 네. 뭐예요? 그냥 어머 네. 어머, 이렇게 이쁜 선물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혹시 본인이 모델이시거나? 아니요, 전혀. 본인의 전혀. 껴있는 계약에 껴있는. 전혀 되어 있잖아요. 네, 제가 네. 돈으로 제가 그냥 사온 마음의 표시. 네. 우선 드세요. 아, 네, 제가 먼저 저 뿌리면 안 되거든요.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일단 좀 먹을게요. 오, 네, 편하게 드세요. 네. 맛 평가를 좀 해주. 어머, 국물이 없다. 괜찮나요? 괜찮은 게요? 어머, 이게 뭐야? 제 떨인가요? 이게 뭐죠? 어머, 이게 뭐야? 너무 귀여워. 물컵. 너무 귀엽죠? 나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안에 이렇게 기교 부린 거 있더만. 네. 막 고양이도 있고.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제가 조만간 이 집을 좀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때 그래서 이쁜 잔만 쓰려고 제가 지금 진짜요? 잔을 모으고 있어요, 다행이다. 실제로. 진짜 다행이다. 어머, 너무 감사해요. 네,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맛은 지금 어떤가요? 이거 진짜 육수 진짜 진해요. 그래요? 저도 지금 네. 못 먹어봤거든요. 진짜 드셔보세요. 진짜. 아니, 지금 이게 비빔면이 다 됐어. 촬영한다고. 아니야, 근데 맛있어요, 진짜. 저 진짜 면 좋아해요. 진짜 그 네. 포장마차에 가면 네. 네, 네. 어묵 국물에 면 넣어서 먹는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짜! 짠데 무슨 소리야? 엄청 짠데요? 원래 술 마실 때 음식을 좀 짜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네. 우리 송혜나 씨와 어떤 술을 먹으면 제일 좋을까라고 네. 생각했는데 우선은 주당이시라고. 네, 좋아하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있어요. 술에 기교 부린 걸 안 좋아해. 전 단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쵸. 그래서 네. 바로 저희가 소주. 그냥 온니. 온니 소주인데 모델이시고 네. 관리를 하실 것 같아서 과당제로. 좋아하세요? 좋아. 진짜 좋아요. 저도 항상 이제 이름만 네. 먹고 살다가 네네. 바꿨거든요. 괜찮죠? 네. 저도 이것만 먹어요, 사실은. 죄책감이 약간, 약간. 네. 우선 한잔 할까요? 감사합니다. 와. 김치랑 해가지고 우선은. 네. 네. 먹어봐요. 혹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육류 네. 좋아하고. 육류? 달류 좋아하고. 오 마이 갓. 족발 이런 거. 족발, 닭발. 튤립 닭발 좋아하세요 혹시? 튤립 너무 좋죠. 튤립 닭발 하나 시켰어요. 좋아요. 계란찜하고.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손님을 위해서 한 잔 한 차로 했는데 오늘 약간 뭔가 미스가 많네요. 한 잔 더 마셔도 돼요? 원래 보통 드시고. 맛있겠다. 먹어볼까요? 술 맛있다. 담백하게 맛있어요. 어디야? 우리 동네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안 기름지다.
아니 근데 키가 169. 네. 그러면은 사실 모델분들 치고는 조금 작은 키 아닌가요? 거의 제일 작다고 보시면 돼요. 작은 키지만. 네. 좀 핸디캡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모델 활동까지? 근데 사실 이제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3등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쪽 일을 하기 시작하긴 했거든요. 네. 윤전이가 이제 얘기를 했죠. 너는 키로는 이제 모델들한테 안 된다. 포스로도 안 된다. 그래서 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송 쪽이나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돈 더 벌 수 있는 광고 쪽으로 가든가. 그게 돈이 더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런웨이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조언이다. 현실적인 조언이다. 네, 맞아요 진짜. 아 나는 모델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는 우선 예능이나 이런 방송 먼저 네. 해라. 와 그랬어요. 맞아. 저는 진짜 실제로 뵈면 조금 약간 무섭지 않을까라는 느낌. 왜요? 네. 왜요? 그냥 좀 크고. 어디 키가 너무. 그런데 이제 저보다 동생이시더라고요. 저런 동생은 아직까지 없는데. 제가 좀 세죠. 네. 다 제가 실제로 보면은 되게 무례하거나. 아 그러잖아요. 좀 그럴 줄 아는데 저는 그냥 방송이랑 똑같아요. 방송 진짜 똑같고 그리고 네. 피부 진짜 좋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오. 맞아요. 눈이 좀 올망중망하죠. 네. 처음에는 멀리서 보면은 너 좀 무섭다 이러는데 가까이서 보면 올망중망해가지고 귀엽다고도. 맞아 진짜. 그게 내 매력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까이 봐야 이뻐요 저는. 그리고 좀 대화를 해봐야 또 착한 거를 알고.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사람들이 되게 키가 네. 작고 뚱뚱하고. 누가요? 좀 그런지 아는 편이 많아요. 뚱뚱하다고? 뚱뚱하다기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부어서 나올 때가 많거든요. 또 댓글에 그러던가요? 아, 많죠. 와, 모델로 해라 진짜. 모델한테 지네들은 또 얼마나 대단하다고 모델한테 뚱뚱하다는 얘기를 해? 모델 치곤 통통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키 생각보다 크네, 생각보다 말랐네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편이어서. 나 풍자 진짜 크다고 막 몰랐어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니면 풍자 실제로 봤는데 작더라 이러면 도대체 얼마나 크게 본 거야? 그렇게 넘겨요 저는. 이제 마인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 댓글에 신경 쓰면 안 돼. 그렇죠. 저도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좀 많이 붓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누구든 뭘 먹으면 붓죠. 근데 가끔 이제 방송 전에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야 될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이제 먹고 촬영을 가면 확실히 이렇게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알아요. 나트륨을 평소에 안 먹으니까 그거 조금 먹어도 붓는 거예요. 저는 매일 먹고 자니까 다음날 몰라요. 그럴 수 있겠다. 원래 그런 그럴 거예요. 수 있겠다. 평상시에 먹어야 되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딱 먹어버리면은 그 나트륨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더 부어 보이는 거지. 원래 그래요. 저는 진짜 전날에 라면 막 두 개 먹고 촬영장 가도 오 오늘 이쁘다 막 이래. 그게 몰라 사람. 아 좋은 거네. 저도 술 방송을 한번 한 적 있거든요. 그때도 살 많이 쪘거든요. 술 하도 먹고 다녀가지고. 그때가 몇 킬로였어요? 그때가 한 56킬로, 7킬로. 죄송해요. 57킬로인데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우리 아이돌 친구가 네. 저한테 진짜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해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자기가 살이 쪄서 너 몇 킬로니? 그랬더니 이제 40킬로 후반대가 이제 돼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얘야, 언니가 키우는 대형견이 39킬로란다. 선명하네. 아니 50킬로는 너무 마른 거지.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운동도 요즘 많이 하고. 골때녀 하시잖아요. 네. 와 골때녀 진짜 힘들다 그러던데. 되게 힘들어요. 그쵸. 골때녀 하는 친구들 보면은 발톱도 많이 상해 있고. 전 지금 이미 양발톱이 다 없어요. 맞아 그런 다음에 그리고 네. 실제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오늘 아침 10시 반에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좀 골때녀 하시면서 팬층도 많이 넓어졌죠? 그럼요. 왜냐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네. 그렇게 꼴 하나 넣어야지! 술 먹고 있는데 기분 좋은데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축구를 근데 좀 그 포지션 잘하는 포지션은 아니셔가지고. 네 아니어가지고 이제 3년째 됐는데 제가 2년 만에 골을 넣었던 2년 동안 술집 막 그렇게 발레단 하시부터 왜 이렇게 골을 못 넣냐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셨어요? 2년 만에 골 넣었을 때? 너무 울었어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풋살 한번 해봤거든요. 네. 죽고 싶었어요.
아 근데 그거 맞아요. 여기서 쇠 만나죠. 맞아요. 네. 피 나는 거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하다가 방송 중에 했거든요. 풋살을 잠깐 스톱했어요. 나 미안해. 람이 빠진 거 아니냐고. 피 맛이 계속 도는데 그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알게 된 게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와, 네. 나는 솔로 때문에 지금 뭐 난리 났잖아요, 사실. 그쵸. 아니 안 그래도 정숙. 네, 정숙님 네, 오셨어요. 네, 오셨었잖아요. 짜증 지내요, 나. 오늘 누구세요? 정숙 엄마. 덥다. 저는 솔직히 연애 프로그램 잘 못 봐요. 왜요? 힘들어. 아 연애 프로그램 하셨다면서요? 했죠. 저도 MC를 했는데 네. 연애 프로그램의 MC는 사실 그 출연자분들의 조금 약간 좀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풀어줘야 되고 그쵸, 네. 어느 정도의 쉴드도 필요하고 사실 그럼요. 아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너무 미워하면 안 된다 라는 게 MC의 입장인데 저는 같이 잘했어요. 네. 아 왜냐면 사실 저도 네. 나는 솔로를 꽤 오래 하긴 했지만 하면서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감추려고 하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별론데 별로라고 맞아. 어느 정도 얘기해줘야 맞아. 공감이 되는 건데 여자인 연예인분들이 사실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애 프로그램 하면서 좀 유난히 힘든 점도 있으세요? 사실 딱히 없어요. 저한테 진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진짜 잘 만난 프로그램이란 게 저희는 대본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다 대본이 있는 줄 알아요. 아 연애 프로그램 대본이 있으면 안 되지. 네, 대본도 네네. 없고 제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한 거를 저를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도 막 좀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리고 되게 예쁘게 생긴 얼굴이 아니니까 아 왜 너무 예쁜데 자존감을 올려야 돼요. 너무 예쁜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와장창인 애들이 많은데 너무 예쁜데 약 고양이상 네. 너무 예쁜데 이제 솔로라는 프로그램 만나면서 약간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받아들여주는 것 같아서 아오. 저는 사실 되게 만족하고 있고 어? 시청하는 나도 저 마음이었는데 그걸 되게 시원하게 되게 이쁘게 얘기해주는 언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혹시 지금은 연애 중이신가요? 저요? 연애 안 한 지 한 3년? 와 못 모르겠다 네. 어쩌다가 연애 프로그램 하시는데 안 맞떨어지게 죄송해요 도대체 남자는 어디서 만나는 걸까요? 촬영을 하다가 만난 적도 있고 아니면 소개로 만난 적도 있고 만나면 사실 좀 오래 만나는 편이에요. 그 전에 한 4년 정도 만났어요. 그럼 혹시 연애 스타일이 어떠세요? 아 사실 연애 스타일이 나도 나쁜 년인게 사귀기 전에는 막 아 진짜? 마셔! 막 이러면서 술도 마시고 끼 다 부려놓고 정작 사귀면 생각보다 애교를 못 부리는 스타일이에요. 아 여우구나. 폭스네. 그런가? 만났던 남자 중에 제일 똥차 아니면 네. 최악의 이별? 저는 사실 방송에서 네. 여러 번 얘기를 좀 했어요. 네, 네. 이상민 오빠는 저한테 쓰레기 컬렉터라고 얼마 전에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면 저는 좋다고 하면 제가 먼저 대시도 하거든요. 아, 먼저 할 수 있어요. 네. 아. 저를 좋다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 피해 법칙이지.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도 굳이 안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막 노력해서 저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든지로 나쁜 년은 아니니까 그냥 마음이 가더라고요. 아 나를 좋아해준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만나면 상놈 스키들이 다 바람이 났어. 바람? 네. 야 근데 이것도 웃긴다. 송혜나를 만나는데 바람을 피운다? 그것도 웃기긴 한다. 그냥 대표적인 거 그냥 심플하게 대학생 친구와 연애를 했는데 예쁘죠? 20살 엄청 예쁘겠어. 친구들과 연애를 하다가 죽어도 아니래요. 바람 핀 게 아니래? 바람 핀 게 아니래. 아니야 아니야 막 이렇게요? 네, 그냥 걔가 몰라? 자기 좋아하는 거. 지랄하네. 근데 저는 더 웃긴 그 순간에도 야 너는 네 남자친구 말 안 듣고 누구에게든지 봐! 이렇게 막 뭐 소리를 지는 거예요. 너무 가스라이팅까지? 아 누군가? 이러고 제 친구한테 이제 끊고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아니래잖아! 그런 거예요. 아주 불안했지. 오림파구나 오림파. 아 약간. 너무 잘해주니까 바람이 나나? 아니면은 내가 약간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나?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제 문제일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 연애는 전 나름 되게 좋게 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게 헤어진 게 혹시 바람이 안 나서 헤어지는? 아, 그쵸. 오 마이 갓.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자주 못 만났어요. 골대녀 때문에 헤어졌어요? 네, 네. 그날 축구복 입고 할 말이 떨어서 만났으니까 난 축구 바로 가야 되니까 그때 또 스승의 날이었거든요.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축구복 싹 다 입고 이제 가서 만났는데 그만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오랫동안 만났고 이제는 미래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어머. 그럼 어떡해요. 알겠다. 우선 난 파티를 하러 가야 된다? 사실 축구도 못 갔어요 그날.
못 가고 이제 저희 주장한테 전화해서 혜나야 너 왜 안 와? 이별했습니다. 셔라. 그럼 축구 때문에 바빠서 헤어진 걸 수도 있겠네.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서 그 친구도 다른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다 생긴 거지. 그 전까지 없다가. 이 약간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남의 연애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내 연애를 못해. 나는 이제 이런 남자친구 만나고 싶다. 제 예전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외모와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마음과 그랬는데 지금은 안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맞아. 그럼 술 진짜 잘 먹는 남자 대 술 한 방울도 못 먹는 남자. 저는 술 한 방울도 못 먹는 남자가 나아요. 저도요. 그쵸? 네. 하, 역시 뭘 아는 거. 사실 그렇게 끼가 많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쵸, 저도. 왜냐면 그럼 다 남의 것이 되게 돼 있어. 그래, 술 먹으면은 어디가 싸워. 이바구지 한번 떠는 거 바쁘고. 안 돼, 개새끼들. 나 너무 싫어. 혹시 그럼 장거리 연애도 괜찮아요? 저는 장거리 별로 안 좋아해요. 오, 자주 봐야 돼요? 좀 자주 봤으면 해요. 저는 어디야 하면은 내가 달려갈 정도는. 맞아. 뭔지 알죠? 여보세요? 어디야? 오, 알았어. 그리고 내가 갈 거리가 돼야 돼. 맞아요. 저도 그래요. 100%. 연애 스타일이 비슷하네. 비슷하네. 남자만 안 겹쳤으면 좋겠다. 남자가 안 겹쳐도 그 남자가 우리가 겹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먼저 드릴게요. 아니, 안 열렸어. 아, 네. 죄송해요. 남자 얘기하다가. 계속 술을 뺏으려 하길래 왜 그러시는 거지? 이러고 있었어. 혹시 이별 후 전남친 친구로 지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저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로 두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어서예요. 네. 언제든 약간 보험처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 차라리 친구가 아닌 게 낫을 텐데 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니 저는 친구로 지내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요. 전남친 중에 항시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야지, 말 조심해야지, 항상 조심을 해서 아 이게 친구는 아니지 라는 생각이 근래 들더라고요. 저도 없다고 봐요. 그럼 전남친과의 만약에 재결합? 아, 한 번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상황이 안 좋았거나 하는 거에서 한 번 정도의 재결합은 있겠지만 저는 결혼까지 가지 않은 이상은 나는 나도 재결합이 없다고 생각해. 저는 최근에는 제 친한 친구였 어떤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전남친이 있었지. 근데 제 친한 여자친구는 완벽한 의리녀야. 우리 언니 와 나는 막 이거고 나는 그녀의 남자친구까지도 알고 우린 넷이서도 자주 만났어요. 갑자기 주변에서 뭔가 약간 뭔가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야. 알고 보니 그 둘이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까지 생각이 있다고 해서 집안끼리 지금 이제 하는 건데 두 분이 그냥 결혼하길 바라고 있어요. 헤어지거나 결혼까지 안 가면 오히려 진짜 마음 상할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일어나는 거야? 약간 금사빠도 있는 것 같아. 전 약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용당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러면은 약간 그거네.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쟤를 남자로 생각해본 적도 없어. 근데 오늘 갑자기 그냥 계속 좋대. 조금씩 막 포인트를 던져. 네. 좋다고. 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열리는. 네. 오 마이 갓.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실 나중에 조금 후에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 그냥 그 마음만을 보는구나. 네. 근데 진짜 내 스타일 아니면 난 안 하지. 뭐 개소리야 이러고 말지. 근데도 그걸 한 달씩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가면 이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얘를 따르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이유가 있겠지. 나만 못 알아. 나는 나만 못 차린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니면은 억지로 그 사람 매력을 찾는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네, 맞아. 귀엽네. 이유를 찾잖아. 어떡해. 아, 이 방송을 보고 악용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 하지 마요. 뒤에 내가 있지. 오! 예! 근데 나도 괜찮은 거 같은데. 엄마 봐. 저 정도면 이유가 있어. 여기서 길거리 가다가 전남친구 딱 있어요. 남자친구 때문에 길거리에서 짝욕을 한 적 있어요. 오! 무슨 일이죠? 유튜브 하세요. 썰해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썰을 해나 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아 그때 너무 살면서 저한테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그때는 바람 때문에 이별을 하는데 그 바람의 이별이 너무 짜증나니까 보통은 술 마시면 아 그래 있자 그래 뭐 화난다 이러고 풀고 다시 막 해야 하다가 아침에 눈 뜨면
아 슬프다 또 인생 이런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는 그때는 그냥 분노가 아 분해 있구나. 네, 여기 차가지고 술을 이렇게 먹으면서도 할 막 이러면서 나쁜 새끼 이러면서 길바닥에 술을 들고 마셨어요 이렇게. 들고 마시면서 나쁜 새끼 이러면서 욕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쌓인 거지. 네 그렇나 봐요. 좋았던 연애는 있겠네요. 아 너무 있죠. 저는 사실 좋았던 연애가 스펙타클한 느낌이 없는 연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락했을 때 볼 수 있고 여자 문제 안 생기게 하고 오래 만난 사람 중에 하나도 제 습관이 여자인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갈 차단. 어 나 지금 여자친구가 있어 뭐 무슨 일이야? 뭐 이렇게 진짜 정중하게 물어본다. 선을 지켜줘. 네. 그러는 사람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맞아. 군더더기 없는 남자가 뭐 여자도 그렇겠지만 혹시 결혼 생각은 지금 있어요? 원래는 오래 만난 사람과 할까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없어지고 지금 3년 동안 쉬고 있으니까 이왕 이럴 거면 나도 조금 더 놀아야겠다. 3년을 놀았는데 그래도? 여자가 이제 나이가 됐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만나는 남자가 꼭 결혼을 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연애라는 거를 해봐도 될 것 같고 결혼 생각은 사실 딱히 더 없었어. 전 진짜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약간 언니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의무적이었던 거야. 나 나이가 이 정도 찼고 근데 그 와중에 얘랑 군더더기 없이 오래 만났고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50에 하고 싶어. 왜 이게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면 의아하고 막 이러는데 왜 50에 하고 싶냐면 그 전까지는 좀 자유롭게 놀고 싶어. 이 논다는 게 사실 남자랑 노는 그게 아니야. 맞아. 나 혼자서 편하게 여행도 가고 맞아. 그런 뭔가 프리한 생활을 즐기고 그리고 또 일도 지금 우리 또 한창 잘 되고 이럴 때 또 한창 벌고 하면서 50에는 뭔가 그때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 다 성숙해져 있을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애절해가지고 얘랑 결혼해야겠다는 느낌보다도 같이 정말 친구처럼 또 이렇게 같이 늙어가고 싶다. 그런 친구랑 결혼을 하고 싶어. 지금은? 네. 연애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맞아. 근데 우리는 참고로 둘 다 연애를 안 하고. 썸타임 썸티가 나요? 난 모르던데 내 주변에서? 나도 내 주변에서 잘 몰라요. 모르던데? 왜냐면 만약에 남자친구 있더라도 남자친구랑 싸운 얘기나 이성 간의 관계 얘기를 친구한테 잘 안 해. 어차피 내 얼굴에 침뱉기야. 맞아! 헤어질 거 아닌데. 맞아! 그리고 혹시 나중에 오면 저 사람들이 내 남자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맞아! 맞아. 너는 이렇게 하지 마. 맞아요. 이렇게 본다니까? 네. 그럼 그때 돼서는 내가 또 이 사람이 미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 공유 안 해요. 되게 나랑 연애 스타일 되게 비슷하다. 그리고 뭔가 초반엔 얘기 안 해. 남친 있다고. 전 얘기 안 해요. 불안불안해가지고. 근데 이별한 티는 나. 아 이별한 티는 나요? 맞아 맞아. 확실히 나요. 뭔 조금만 얘기해. 막 이러고. 이별한 티는 저도 엄청나요. 와 여기 방송 진짜 좋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술 오늘. 마시고 연애 얘기하고. 맞아요. 왜냐면 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 친구랑도 연애 얘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도 가끔 이제 이렇게 방송으로 아 너가 그렇게 연애를 했구나라는 걸 아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럼 보통 술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보통은 잘 들어주는 편이고 여자인 친구들이 이제 다 남자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연애 못한 애들이 상담 잘해주듯이 나는 솔로 하는 것처럼 그냥 들으면서 야 씨 걔 아니다 야 들이 돼! 막 이렇게 하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연애 상담을 했어. 아니 나 지금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맨날 막 이러고 저러고 그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 지금 나 이게 맞나 모르겠어 이랬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 나는 웬만해서는 남자 편 들어요. 그럴 때는 내 친구 편 드는 것보다 그 내 남자인 친구 편을 드는 남자친구 편을 드는 게 잘 돼도 더 좋고 맞아. 안 돼도 차라리 나아요. 맞아 맞아 저도 그래요. 그런 애들이 그러잖아. 막, 그래서 개새끼가 그랬다니까 이러더니 갑자기 잠깐만 이러더니 막 밖에서 울면서 통화해. 그러더니 내가 오해한 거더라고.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대부분 이래. 야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내 헤어지라고 했잖아. 아 근데 네가 우리 오빠에 대해서 뭘 알아 막 이러고 있잖아. 아니랬잖아 내가 지금 막 이러면서 너 되게 웃긴다 막 이러고 그런 애들이 있다고. 있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남자 편 들어줘야 돼. 남자 편 드는 게 훨씬 야 아유, 네가 한 표 꺾어 그냥 그래. 이러고 많은 게 나아. 아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셨잖아요. 네. 어떠신지 우리 풍자해설 나오니까 진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뭐 연애 얘기도 하고 내 속 얘기도 하고 욕도 해본 적도 있고 하지만 조금 많이 걱정 없이 왜냐면 되게 얘기를 잘 해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한편으로는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오. 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면 오늘은 진짜 편하겠어요. 오. 네. 송혜나에게 술이란? 저에게 술이란 블라우디 같은 존재. 오. 왜요 왜요? 당연히 있어야 될 존재고. 없으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넘쳐도 문제인. 적당히 있으면 좋고 너무 많은 많이 먹으면 남을 해칠 수도 있고. 해치시나요? 아니요. 적당히 잘 유지해서 먹는 블러드 같은 존재가 아닐까. 되게 솔직 담백하고 공감 많이 해주는 그런 되게 내 얘기 잘 들어주는 그런 언니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마지막에 우리 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짠. 짠. 감사합니다. 잔치국수 조졌어. 다음에 또 더 먹어야겠다.